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자, 오늘은 제가 엽떡과 후라이드 친구네 사장님이 오늘 경동시장 같이 가서 장 보는데 제가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스노우 방송 하면서 거기서 오늘 사온 그 똥집으로 후라이드 먹고 싶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미니스탑 편의점에서 파는 찰보리라고 밀크 맛이래요. 그래서 저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먹어보려고요. 아, 아직 리프팅 안 했고요. 저 내일 모레 리프팅 합니다. 리프팅. 제가 이쪽 얼굴이 커가지고 이쪽을 더 이렇게 딱할 거예요. 그것도 방송할 거예요. 제가 이거 팔한 데에서 하는 거라서. 아, 감사합니다. 로미님이 이동기 이는 에봉이 고맙습니다. 라바라바라바님 고맙습니다. 저 일본 갔다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방송을 키려고 했는데 제가 데이터 로밍을 하면은 방송 될줄 알았더니 와이파이를 구매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주문해서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그 허민호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방송을 못했어요. 5일 동안 가 있었는데 미안. 아, 리프팅 겁안 나요. 뭐 여기 했던 안전한 데니까 겁은 안 나요. 자, 엽떡 이거 친구네 사장님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좀 드리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엽떡이랑 후라이드. 아, 일본 갔다 와서 1.5kg 치고 갔습니다. 1.5kg. 자, 후라이드. 저 파운데이션 익었어요. 친구네 사장님 가게 이름이 친구네 포차. 아, 블랙커피님 모르시는구나. 제 인스타를 보시면 알수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맵지? 비용은 제가 한 다음에 나중에 인스타로 문의를 주세요. 오리지널입니다. 영희님 어서오세요. 도쿄 더웠는데 괜찮았어요. 제가 옛날에 안 녹는 걸로 했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이 냉국. 치즈가 여기 있어요. 밑에 이거 봐. 일본에서 드신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났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도쿄 롤 같은 거 있죠?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이거는, 친구네 사장님이 이게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바삭바삭하고 사장님이 여기 그 똥집에 있는 기름까지 다 제거해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나 1.5kg 쪄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겁내 맛있어.
일본 갔다 환전 20만원. 일본 물가 그렇게 안 비싸요. 먹는 것도 싸고 편의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고 그 주차비 이런 게 비싸서 그러지 안 비싸. 일본은 보험료 그런 게 비싸가지고 먹는 거는 그렇게 안 비싸던데. 우리 진짜 실컷 먹고 왔는데. 그치, 교통비가 비싸지. 근데 우리는 일본 가서 거기 현지인이랑 돌아다녀서 차 타고 돌아다녔어요. 우리나라보다 휘발유도 싸고. 여기 콜피스도 있습니다. 아, 리프팅 문의는 인스타로 해주세요. 정모를 나중에 진짜로 사장님네 가게에서 할 거예요. 이거 그냥 먹어볼게요. 일본 음식이 좀 느끼한데 그래도 그 생강절임이나 무슨 그런 장아찌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안 그랬어요. 근데 눈이 빨개요? 아닌데. 이게 찰떡 같은데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에 크림 맛 앙금 같은 게 있어. 슈크림 좀 꾸덕꾸덕한 거. 아, BHC 치즈볼이랑은 틀려. 그거는 좀 도넛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떡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번 일본 여행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내가 일본에서 산 것 중에 제일 뿌듯한 거. 너무 귀여워. 나 살 1.5kg 찌고 왔다니까요. 다음에 올라올 ASMR 안 가르쳐줘요. 립스틱 그 쇼킹 립 이거 발랐어요. 레드. 녹방은 살집 있던데 뭐야? 다 먹고 설거지 귀찮죠. 쌍수는 몰라요. 이거는 떡 먹을 때는 나무젓가락 먹어요. 아, 블랙커피님 보셨구나. 페디큐어. 저 페디큐어 이런 네일아트 방송은 스노우 방송으로 하고 있어요. 깔라만 재밌죠. 설거지 싫어하면 먹방 못해요. 아니, 어떻게 냄새가 하나도 없느냐? 나 그때 노랑통닭에서 먹었을 때는 좀 닭비린내 좀 났었는데
점둥이 지롱님 고맙습니다. 어, 진아님, 저는 웬만하면 포장된 용기로 이렇게 안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좀 몸이 좀 귀찮거나 완전 귀찮을 때는 그냥 포장 용기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찰볼 안에 보세요. 안에 약간 슈크림 좀 굳은 듯한 슈크림이 들어있어요. 이건 미니스탑에서 팔고 4개에 1,400원인데 콜라랑 세트하면 1,700원이래요. 방송하는 거는 집에서 아주 모자 이뻐요. 고맙습니다. 나마스테. 베버리님 어서오세요. 저 내일도 방송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금요일 날에는 먹방을 못하기 때문에 내일 방송할 겁니다. 직업은 유튜버, BJ. 저 요번에 엄마가 크림 바꿔줬는데 아모레 퍼시픽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랑 이거 두 개만 써도 완전 좋아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사실 만약 구매하시려고 하시면 거기 노원에 엄마랑 친하거든요. 노원 롯데백화점 안에 가시면 제 얘기하시면 샘플 더 많이 챙겨 드린다고 그 매니저님이. 조금 쉬지. 이거는 컨투어 리프트 스킨 디파이닝 크림. 아, 수지님 어서오세요. 헤라게 아니라 아모레 퍼시픽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 써있죠. 아, 도시락집은 제가 그 카페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배달이랑 포장 담당. 아, 투자를 조금 했어요. 조금 많이는 안 하고. 언니, 저도 다이어트 하는데 제 팔에 뼈가 보이는지 처음 알았어요. 막 잘 되진 않아요? 회사 그만둘 때 고민은 안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 먹방을 한게 아니라 회사 다니면서 거의 한 1년을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하다가 그만둬서 그렇게 겁나지는 않았어요. 친구네 포차 중국 사동. 알브이디님, 룰루님, 고맙습니다. 거기 음식 다 포장돼요. 똥집은 얼만지 난 가격 모르겠는데. 친구네 사장님, 이 똥집 얼마입니까? 이거 오리지널 맛. 매워. 이거는 옥수수 콘. 그 사장님이 옥수수 콘은 그 뭐야? 양배추 샐러드 그거 뭐지? 그거랑 섞은 맛이라서 너무 맛있어요. 아, 15,000원? 이거 크림 40만 원 아닌데? 아, 끼끼님, 오래 가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그냥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야, 코는 안 주셔도 돼요. 먹어보고. 사장님이랑 나랑 술 먹방한 거 유튜브에 있어요. 블랙이 안녕. 나 1.5kg 찌고 왔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그래요? 너 이쪽을 보이면은 좀 뚱뚱한데? 아, 제가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스노우 방송으로 페디큐어를 했거든요. 페디큐어. 쪼그려 앉아가지고 페디큐어를 제 스노우 방송 해가지고 이러고 했거든. 이러고 오늘 했잖아 페디큐어. 술 먹방한 거 봤어요? 안녕룡님. 여러분, 제가 동안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최고가 뭐냐면은 이 피부예요, 피부. 내가 여기 리프팅 하려는 게어 리프팅 처지는 거보다는 이 피부 톤. 그러려면은 물 많이 먹고 태우면 안 돼. 자외선 크림 발랐다고 해도 햇빛 꼭 가리고 다니고, 어? 내가 말한 피부 비타민 꼭 챙겨 드시고요. 내가 말한 피부 비타민 중에
제가 먹는 피부 비타민이 있어요, 몇 가지. 그게 아프리카 방송국 가시면 제가 공지를 해놨거든요. 거기 중에 글루타티온. 글루타티온 꼭 챙겨 드십시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글루타티온. 오늘 이렇게 나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 저 78이에요, 78. 그리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늦게 주무시거나 이렇게 좀 그런 신 분들 있지. 잠을 늦게 자거나 밤낮이 바뀌거나 생활이 불규칙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자기 전에 멜라토닌을 꼭 챙겨 드세요. 그게 다이어트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살도 찌고 피곤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모든 약은 의사랑 상의한 다음에 먹고 무조건 먹으라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거라는 거지. 요즘 바빠요. 아, 멜라토닌 방송국에 있나? 그게 3ml, 5ml, 10ml 이렇게 있거든. 병원 의사분이랑 상의를 해보시고 드시면 되겠어요. 언니는 돈 뭘로 벌어요? 저는 뭐 별풍선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뭐 광고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유튜브 수익도 있고. 공지 이모님, 어서오세요. 아, 저는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은 밥이랑 먹는 게, 밥을 먹고 난 후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를 좀 찍어 먹어볼게요. 인스타 덕에 뭐하고 놀러 댕기시는지 흘기들기. 저는 인스타나 페북에는 제가 뭐하고 다니는지 다 올려놨어요. 112 하나님 어서오세요. 나 얼굴 빨개요. 빨간데 왜? 오늘 많이 피곤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 7시부터 잠을 깨가지고 초밥 두번 먹었어요. 어머, 콩지 이모님이 콩지 이모님이 콩지 이모님 제가 리액션
리액션 도구를 제가 일본에서 공수해온 리액션 도구를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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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요! 게시를 해주게 하셨네. 여기 세 가지나 있어요, 세 가지나. 팽유님, 찌지미님, 은하님 어서오세요. 아유, 두 개 고마워요. 응? 나 닮은 애 있다고? 알았어. 진이라고님 어서오세요. 땅이님 어서오세요. 아유, 진이라고님 고맙습니다. 어머, 진아님. 아유, 우리 진아님이 고맙습니다. 자, 2탄. 2탄 갑니다! 아, 나이가 어때요,님? 1분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벌게. 네, 반갑습니다. 아, 오징어 있었는데 오징어를 못 쌌어. 오징어를 사왔어야 되는데. 오징어. 아, 진아님 고마워요. 전 늦게 자요. 맛있네. 어디서 오징어 머리 보임 사다 놔야 할 듯. 배꼽이 도망가려고 해요. 알았어. 일본에 돈키호테라는 데 꼭 들리세요. 진짜 재밌는 데 많아. 닭 염통튀김은 모르겠어요. 미니미니님 다이어트 돈키호테랑 또 어디지? 거기도 진짜 볼 거 많던데. 요코하마인가? 요코하마에 그리고 온천은 가보시고, 온천. 도쿄핸즈. 아, 거긴 것 같다. 도쿄핸즈. 아닌가? 아니, 거기 들어가니까 무슨 똑. 이따가 내가 보여줄게, 사진을. 도쿄핸즈 아닌 것 같아. 온천도 갔죠. 내 이따가 사진 보여주면서, 아, 온천. 아니, 온천에 갔는데 다 한국 사람이야. 온천에서 나 알아보고 막 홀딱 벗고 있는데. 그리고 돈키호테에서도 막 이거 문어 막 쓰고 막 애들이랑 막 놀고 있는데 어떤 일본 커플이 해방이 이러는 거야. 일본 사람이. 너무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냐 해봤어 그랬어.
그러니까 애들이 오아좀 창피하더라고. 거기가 어디지? 온천인데 안에 막 시장처럼 막 술도 팔고 막 포장마차 촌이 막 이렇게 있는 거기 학원인가? 거긴가? 몰라, 내 이름을 모르겠어요, 나는. 거기가 막 진짜 막 공항 근처 거긴가? 도쿄타워도 갔다 오고 조격하는 데도 있고. 바깥에 막 조격하는 데 이렇게 아예 안 보지? 오에도래? 그거 진짜 좋더라. 진짜 좋더라. 이따 토크할 때 내가 사진 다 보여줄게요. 안 올린 것도 되게 많아요. 뭐야. 직접 찍은 거 아니에요. 아들 손님 어서오세요. 인생 사진? 있어. 다리 겁나 길게 나온 거. 다리가 겁내 길게 나왔어. 보여요? 거기가 어디예요? 왕십리 역사처럼. 뭐야. 왕십리 역사처럼 막 밑에 자동차 박물관 막 있고. 예, 진아님 맞았습니다. 오다이바? 블레가 뻥치지 마. 오다이바야? 막 왕십리 역사 거기 에비뉴엘인가 거기가? 현우 야님 어서오세요. 자유여신상 있고 거기 앞에 하와이안 햄버거 집 있는데 겁내 맛있던데 하와이안. 난또 가고 싶. 엔터 식스 같이. 그리고 그 위에는 나 거기서 한 일주일 더 있고 싶더라고. 위에는 장난 아니야. 귀신의 집도 있고 막. 오다일바야. 모노레일은 안 탔어요. 미국 아직 나는 처음 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미국 같더라고, 미국. 개펄님 잘하시네. 현우양님이 평강이 되게 고맙습니다. 관람차 있고 엄청 큰 관람차 있고 그 가이드 얘가 26인데 걔가 일본의 대학생인데 장학금도 받고 다녀요. 근데 걔가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좋은 곳은 다 보여줬어요. 맛집 이런 데도 후지산도 보고 뚠뚜루루님 어서오세요. 매워. 이거 이따가 봉순이 선물 샀지. 근데 츄르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이랑 가격 비슷해. 더 싸지도 않아. 오토바이는 안 탔어요. 봉준이 선물 샀지. 이따가 보여줄게요. 매워. 그리고 내가 그때 하얀색 그 백이 캐리어 있었잖아요. 그걸 가져갈 거 그랬어. 쬐끔한 걸 가져갔거든. 나 전복라면 못 먹어요. 배부르냐고? 매워서 그래, 매워서. 매워. 이거 그냥 순한 맛으로 시킬 걸. 캐리어 큰 거를 안 가져가서 저기 사장님, 친구네 사장님 일본 소주 사다 드리고. 매워. 엽떡 순한 맛 있어요. 안소미님 어서오세요. 매워. 나 조금 이따 먹을게. 매워. 쿨패스 여기 있어요. 나 엽떡에 그 닭볶음탕은 별 맛이 없던데. 볼따구님 7살짜리 딸이랑 버치 보고 있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데요. 진짜요? 닭똥집 안 딱딱한데 원래 똥집이 질기잖아요. 살짝 엽떡 닭발로 싫어해요. 난 닭발 먹으려면은 차라리 한신 닭발 먹겠어. 턱이 아프긴 해요. 원래 똥집도 딱딱해. 이건 튀기니까. 한신포차 몰라? 한신포차? 저 이빨 이가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에요. 아, 술 먹은 것 같은데 술안 먹었어요. 팍팍 좀 부어주세요.
빨리 돌리기 해서 보세요.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막 팍팍 훅훅 먹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 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쪄서 왔는데 일본 갔다가. 이게 좀 딱딱하긴 딱딱해요. 의자는 언제 바꿀 것인지 지금 왜요? 제가 바꾼다고 그랬나요? 원래 사장님이 이거를 두 번 튀겨야 되는데 세 번 튀겨줬어요. 바삭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두 번만 튀기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일본 갔다 오고 1.5kg 늘었음. 선방 독방에서 의자 오래 앉았다 하셔서요. 뭔 소리야? 오래 사용했는데 바꾼다는 얘기 없었는데? 친구네 포차에서 제일 맛있는 메뉴가 뭐예요? 계란말. 어휴.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쓰지? 쓰면서 맵지? 제일 매운 것 같아 이게. 나 엽떡 먹으면서 이렇게 매워본 적 없잖아. 오늘 엄청 매운데 이거? 저 채소 좋아합니다. 일본에서 매운 거는 마지막 날이고 아마 라면 끓여 먹었었나? 어우 매워. 어우 아 이거는 다 먹을래. 이건 맛있어. 하나 넣고. 어 매워. 네 사랑나누기님. 사장님 이거는 다음에 이제 두 번만 튀기기로. 딱딱하고 맵고 하여간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 콩지마니 그러니까. 노우 미녀님 어서오세요. 어, 맛있어요. 그만해요. 사장님 삐져.
이게 떡 같아요, 떡. 아니, 근데 아까 사장님이 갓 튀겨낸 거 입에다 넣어줬었거든? 그때는 안 튀겼어. 안 딱딱했어. 아야. 나는 매운. 또 이게 오늘따라 더 매워. 그 제일 매운 거 같아. 나 천사 안녕. 잘 다녀왔어. 속이 따갑네. 친구네님은 술을 원래 드시려 하신 거 아닌가요? 딩동댕동! 그니 사장님, 제 핑계 대면서 술 드시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 드시지 않아요. 사장님, 원래 주방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드시지 않아요. 사장님, 제가 아니라도 사장님 먹으려고 한 거고, 왜내 탓으로 돌리는 거임? 근데 냄새는 하나도 안 난다. 응? 어디가 딱딱한지, 사장님 어디가 딱딱하냐면은 이 끝에가 한번더 튀겨서 이 끝에가 딱딱해졌어. 속은 안 그런데, 속에는 안 그래. 가상자리가 딱딱한 거야. 이따 씻어 먹어. 나는 배부르진 않는데, 막, 씻어서 먹어야 되겠어. 여러분, 아깝잖아. 왠지 똥채 튀김이랑 BHC 뿌링클. 근데 여러분, 뿌링클은 그 소스 맛있는데, 뿌링클이 너무 짜. 아유, 진아님 고맙습니다. 못한 얘기님, 어서오세요. 씻어도 맵네, 씻어도. 내 냉국은, 엽떡 씻는 걸로. 어우, 써! 아, 오늘 왜 이렇게 쓰냐? 쓰진 않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쓰지? 잘못 만들었나? 많이 매운맛을 준것 같아, 이거. 나 옛날에 엽떡 먹을 때, 이렇게까지 안 매워 했는데. 사장님,
세금 내지 왜 안 내요, 내가. 세금 내지요. 어우, 진짜 매워. 근데 왜 세금 내냐고 왜 물어봐요? 어, 이거 아깝잖아. 소세지는 먹어야지. 그냥 먹어주면 안 돼. 너무 매웠어. 아, 오늘 옛날이랑 그 맛이 틀린 것 같아. 아니, 이게 써! 쓰면은 제일 매운맛을 준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유튜브 친구들. 제가 오늘, 메뉴 선택은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매워. 너무 매워서, 씻어 먹어도 너무 매워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친구들 사장님이 좀 두 번 튀겨야 되는데 한 번 더 튀겨주셨어요. 좀 바삭하라고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게 오늘 저랑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이거는 두 번만 튀기는 걸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뭐 초심 잃은 거 아니고요. 그냥 맵고 딱딱해서요. 고맙습니다. 안녕. 후식 먹을게요.